개 사도 되나요? 이런 거 안 되고. Nope. 아 무조건 두 개만 하라고. 근데 500원짜리 안 살 거잖아. 어. 왜 물어봤어 근데? 어? 티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뚜빠입니다. 자 여기 앞에 뚜지가 있죠 여러분들. 뚜지 저희 가족 중에 대표적인 짠순입니다. 짠순이. 짠순이가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돈을 잘 아끼는 사람이 짠순이에요.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요. 막 지고 있습니다. 우리 뚜지가. 그에 반해서 뚜아는 또 약간 좀 흥청망청 쓰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뚜아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뭘 사달라고 하잖아요. 바로 사줘요. 어 그래 콜. 내가 쏜다. 근데 뚜지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농담 삼아 우리 뚜지한테 너도 좀 싸라. 했더니 발끈하면서 어? 쏘겠다고 해서 오늘 나갈 거예요. 엄마 닮아서 짠순이. 엄마 닮아서 짠순이야? 어? 오늘 저기 지갑 두둑히 가져가죠? 오늘 뚜지를 진짜 오늘 뽕 뽑아버리겠습니다. 뚜지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짠. 갚아야 돼. 어? 그거 쏘는 게 아니잖아. 갚는 게 쏘는 게 아니잖아. 쏘는 그건 쏘는 게 아니지. 갚는 거 킹정이지. 아이 뭐가 킹정이야. 에이. 우리 뚜지가 가족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오늘 컨텐츠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과연 뚜지는 가족들을 위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도 좀 사주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뚜지 돈으로 먹고 살기 고고! 이거 진짜 귀한 장면이에요. 뚜지야, 뚜지야 쏘는 거야? 고마워. 카드 있는데. 어? 카드 있는데. 잘 재해볼게요. 잔액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어, 글쎄, 넣으세요. 넣어보세요. 잔액 부족하면 꾹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넣죠. 안 넣죠. 어. 어떡하지? 들어봐봐. 일단은 어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일단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카드 얼마 있는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일단은 넣어볼게요. 일단은 엄마가 해야지 뭐. 현금 안 되는? 어? 현금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아. 네, 저는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재밌었나요? 네, 완전 감동. 완전 감동, 재밌었대요. 영화 내용은 스포할 순 없지만. 저도 봤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또 와서 또 이런 걸 샀더라고요. 재밌더라고. 근데 재밌어. 제가 이거 원을 안 봤거든요. 전 원을 안 보고 그냥 봤는데도 재밌네요. 볼만하네요. 또 이거 샀어요.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투 팝콘 통이래요. 근데 파란 것도 샀어. 파란 것도 샀어. 뚜지 거.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영화를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투. 제가 이거를 뚜맘한테 인앤아웃 언제 보러 갈 거냐고 얘기를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죠. 인앤아웃은 햄버거 이름인데. 귀여워. 이렇게 들려줘. 엄마 앞으로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여줘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제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어?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이소에서 뭐 좀 사주면 안 될까? 뚜지가? 어, 와 진짜? 한 개씩. 한 개? 왜? 만약에 두 개씩 사면은 어 만약에 5천 원인 걸 두 개 그러면 만 원이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안 되지. 아 그러면 안 된다. 어 그러면 뭐 2천 원에 3천 원인 걸 두 개 사면은? 2천 원짜리 사면은? 그럼 두 개 돼? 얼마짜리 두 개까지 돼? 3,000원짜리 두 개? 진짜? 아니야. 뚜지야, 쿨하게 오늘 쏜다고 와놓고서 지금. 어? 어? 1,000원짜리 별로 없을 텐데, 요즘에. 아, 고민되네. 1,000원짜리 두 개 살까? 아니면은, 5,000원짜리 하나 살까? 아. 1,000원짜리는 두 개씩 가능해요. 네. 네. 그 외에 넘는 건 한 개. 그 외에 넘는 건 한 개. 1,000원짜리는 두 개. 어, 자, 바구니 하나 끌으세요. 바구니가 필요해? 어, 필요하죠. 당연히. 병원 두 개인데. 아, 아우, 두 개라도. 자기 쓸 거 안 쓰고 모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뭐래? 세뱃돈으로 모은 거래요. 어, 그래서 함부로 살 순 없고 아, 정말 이거. 필요한 거 사겠습니다. 착해요 우리 뚜지가. 2,000원짜리 한 개 사야 돼? 어? 뭐라고요? 2,000원짜리 한 개 사야 돼? 2,000원짜리는 한 개 사야 되나요? 어, 그렇다고 하네요. 쿨하지 못한 모습. 쿨하지 못한 모습. 우리 뚜지가 100만 년 만에 사주는 건데 전 진짜 신중하게 고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먹이체.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정말 필요하겠죠? 어, 근데 5,000원인데 뚜지 극대노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전자 먹이체. 어? 좀 있으면 여름이니까. 나도 두 개 샀는데. 나 굴이 골랐어. 5,000원. 아니, 모기채 5,000원이. 뭐 신을 때 우리 집에 그 모기가 어딨어? 좀 있으면 생기죠. 본 적이 없는데? 좀 있으면 생겨요, 여름에. 나 두 개 골랐어. 뭐? 두 개 괜찮지? 1,000원짜리면 두 개 괜찮대요. 짠. 뭐예요? 1,000원짜리 맞나요? 딱 지금 딱히 사야 될 게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떡두지 둘 다 양식컵 치솔 꽂을 수 있는 컵이 없어서 이 와중에 또 애들 거를 사는 또 스윗함까지 그럼 내가 뭐가 돼? 그런 것도 있거든요? 1,500원짜리? 그럼 어떻게 1,500원짜리 뭐? 1,500원은 어떻게? Nope. 안 돼 1,500원짜리 하나 돼 표정 봤어? 표정 어떡하죠? 아, 뚜지야 어때? 마음에 들어? 괜찮아 이거는? 어, 그건 인정? 괜찮아? 어, 이렇게요. 어, 오케이. 이런 거 어때? 문서 분석이. 시험을 못 봤을 때. 시험지를 놓고 바라버리는. 바라버리고. 어? 바라버리고. 시험지? 좋은데? 좋대. 시험 잘 보면 되지. 갈아버리는 것도 괜찮아.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왜? 어, 또 와버래. 어, 뭐 물어볼 게 있나 봐. 가보자. 이런 거 안 되고 아 500원짜리 와 500원 근데 500원짜리 두 개 사면 1,000원인데 2,000원까지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두 개 무조건 두 개만 하라고. 늦지야 봐봐 나 봐봐 500원짜리도 무조건 두 개인가요? 네 개로 할 때 아 500원짜리 네 개 괜찮아? 그렇죠. 아 2,000원 두 개 사면 근데 500원짜리 안 살 거잖아. 왜 물어봤어 근데? 뭐죠? 자 이제 저희는 줄을 섰고요. 뚜지가 자랑스럽게 또 늠름하게 또 지갑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뚜지한테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장난 삼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1,000원짜리 두 개 사주고 이런 건 괜찮잖아 그지? 어, 아닌 것 같아. 고작 이렇게 몰랐어요,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이 정도 살 수 있잖아요. 또한 그동안 많이 샀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네, 11,000원. 그죠? 11,000원. 11,000원이래, 11,000원. 현금을, 어, 만, 야. 야, 수지가 네. 야. 진짜 냈어. 와, 11,000원. 수지야 혹시 현금 영수증 하니? 현금 영수증 카드 여지니? 몰라? 아니요? 그런 거 뭔데요? 아 그런 거 몰라? 아 현금 영수증 할게요 네 이게 뭔데? 제 영수증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우리 뚜지 어때요? 이상 없나요? 이상 없나요? 혹시 이상 있을까봐? 나 진짜 이상 있을 수도 있지. 안 지금 11,000원이나 썼는데 지금. 아이고 우리 쪼리가 또 벌금 11,000원 썼습니다. 이제 또 어떤 걸로 또 뚜지 용돈을 또 써볼까? 응? 설마 이 끝인가요? 끝이야. 아, 야, 내 그럼 안 되지. 밥도 사줘야지. 그렇긴 해. 어? 갈비집 왔어요. 갈비집 뚜지가 오늘 저녁을 산다고 해서 갈비집을 원래 저녁으로 어떤 거 먹고 싶었는데요? 집에서 먹으면 뚜지가 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뭐야? 아까의 그 당당한 모습 어디 갔나요? 스카이더스에서 시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 시식을 하긴 나는 안 했어요 일부러 많이 먹으려고 갈비.
나 한 번 먹으면 3인분 정도 먹는 거 알지? 아직 배에 반에 반 남아있어. 아 진짜? 아, 반 남아있어. 너 돼지갈비 먹을 수 있어? 응. 어 좋아. 뚜지야 화이팅! 좀 볼게요. 일단 소갈비가 48,000원이고 나비치 5,000원 소갈비 살도 괜찮네. 왜냐면은 토제가 미국 저기 수입산 먹으라 할까? 아, 어, 수입산이야? 아이고, 수입산인데 비싸네. 우리 어떤 거 먹을까? 나 청국장 9,000원. 뚜지야, 뚜지야, 아빠 살게. 예. 그 뚜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뚜지는. 아빠가 사는데 왜 이거 시킨 거야? 그럼 아, 바꾸자. 뭘 바꿔요? 돼지갈비도 훌륭하지. 뚜지야 이건 아빠가 살게요. 아이고. 어? 모르겠어 나도. 난 내가 살게 한마디 해줘. 113,000원 나왔어 뚜지야. 내가 살게. 어 줘. 진짜? 진짜? 뻥이야. 아, 뻥이야. 어, 왜 이렇게 가볼까? 신나. 안 되겠다. 후식 먹으러 가자. 뜨자. 뚜지, 아빠가 놀렸으니까는 만두. 아빠가 쏩니다. 김치만두. 김치만두. 좋지, 좋지? 네, 난 되게 맛있었어. 어? 1인 만두 먹어줘야죠. 울뚜아는 김치만두 좋아하고 뚜지는 고기만두 좋아해요. 맞죠? 미안, 전 둘 다 좋아해요. 아, 진짜? 뚜지가 제가 장난으로 짠순이라고 하는데 뚜지 짠순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 생일 때 무려 150,000원짜리 조끼를 저한테 사줬단 말이에요. 그치? 응.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콕!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아빠한테 쓰는 건 안 아껴요. 저희 효이 형. 뚜아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착해요. 뚜지 놀리면 반응이 웃겨서. 근데 계속 쏘라고 했는데, 뚜지 실질적으로 쏜 건 바이소 11,000원 밖에 없어요. 그쵸? 아빠가 다 쏘라고 하지만 다 아빠가 내잖아. 고깃집도 냈지, 영화도 냈지, 팝콘도 냈지, 그지? 뚜지한테 은행에 넣어놓자고 설득했는데 뚜지가 본인이 갖고 있고 싶어 해서 본인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뚜지가 돈 관리 잘하고 있네요. 뭐 먹어? 아, 할머니 만두 주세요. 뚜지가 저녁 사준다고 해서 갈비집 가서 4인분 시켰다가 저 엄청 뛰려가서 제가 사고. 어, 근데 할머니한테도 좀 뭐 하나 사줘야 되지 않나, 뚜지? 아, 그거 아니야? 아, 아까는 얘기. 뚜지는 그래서 본인이 돈을 관리하고 싶어 해서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뚜아는 엄마한테 맡겼어요, 그죠? 뚜지는 엄마가 지금 내 집을 데리고 있지. 뚜지가 관리하고 싶어서? 아무튼 우리 뚜지 고마워요, 오늘. 네. 뚜아도 고마워. 네. 뚜아도 얼마 전에 편의점 가서 7,500원 우리 사줬잖아. 18,000원. 어? 18,000원이야. 맞아. 18,000 아니고 7,800원인가 7,500원이었잖아요. 아니요. 8,800원. 자, 아무튼 뚜아뚜지 당분간은 안 싸도 돼. 아빠 장난이었어. 돈 열심히 모으자, 알겠지?